방송 템플턴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 살펴보고 내일의 전략을 보겠습니다. 우리 방송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시간이 갔네요. 자, 보면 투자 집계랑 오늘 시작을 한번 먼저 볼까요? 네, 강하게 좀 반등을 해줬죠. 오늘도 반등을 해주고 또 네, 코스닥도 상당히 강하게 하고 코스닥은 신고가 행진을 했어요. 제가 뭐 이미 예, 연초는 중소형장이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역시 투자 집계를 가보면 외인들이 강력하게 매수하면서 개인들은 또 다 팔았죠. 안타까워요. 이걸 보면 저는 늘 가슴이 아픈 것이 개인들이 들고 있어야 돈을 더 버는데 자꾸 팔아서 큰 수익을 못 낸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죠. 자, 오늘 막판에 외인들 기관들이 코스피를 끌어올렸고요. 오늘 외국인들은 코스닥을 엄청나게 샀습니다. 자, 이러므로 해서 코스닥이 신고가 기관과 합세해서 신고가 행진을 갔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오늘은 어떤 종목이 갔느냐? 당연히 삼성전자와 반도체가 제가 끊임없이 이미 알려드렸듯이 예, 그냥 끝나지 않는다. 더군다나 그 다음에 하이닉스. 자, 기술주의 반등은 결국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영향을 주죠. 자, 거기다가 꼭 여러분이 봐야 될 종목은 차트는 뭐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제가 끊임없이 나스닥이 강력하게 올라가고 이제 기술주가 거기다가 반도체 지수가 강력하게 올라가면서 어떻게 사야 되는지를 알려줬는데 여러분이 잘 매수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뭐 솔직한 얘기로 하이닉스를 여기서 예, 팔아먹었고요. 그죠? 여기서 다 팔아먹었어요. 240%를 낸 이후에 팔아먹었고요. 재매수가 담을 안 했습니다. 대신 우리가 매수한 것은 장비주들을 샀습니다. 그것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얘가 바닥에서 1월 4일인가요? 1월 4일 날 올라가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저점을 깨고 올라갔을 때 하이닉스가 지금 30%, 삼성전자가 1월 4일 날 바닥을 치고 얘도 예 23%입니다. 제가 삼성전자 사지 말고 하이닉스 사라고 그랬죠. 또다시 그러면 우리가 산 종목은 SFA인데요. SFA를 샀는데요. 자, 1월 4일 날 저점을 깨고 저점을 해서 산 것이 지금 수익이 얼마나냐면 36%입니다.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어떤 수익을 중소형주 장일 때 중소형주가 강하다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을 강하게 매수했을 때 분명히 큰 수익을 난다라고 알려드렸지요. 알려드렸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요? 당연히 행동을 하면 수익이 커진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됐죠.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했나요? 오늘 이게 얘만 올라간 게 아니라 아우성을 쳤습니다. 거의 다 지금 보면 오늘 강력하게 간 것은 테스가 제일 먼저 상한가를 쳤고요. 그죠? 또 장비주인 유진테크. 그죠? 예, 강하게 올라왔고요. 뭐 이렇게만 올라온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뭐 얘만 아니라 뭐 솔브레인부터 시작해서 그죠? 예, 전체적으로 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죠. 자, 1월 4일부터 얘도 예, 투자를 했다면 지금 순식간에 수익이 얼마나 났을까요? 수익이 제법 커졌습니다. 자, 19%가 났고요. SFA는 뭐 상당히 많이 났고요. 자,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 사라고 그랬고 하이닉스보다 장비주를 사야 된다는 얘기를 꾸준히 해왔죠. 오늘은 뭐 OLED 종목은 어떻게 됐나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요거는 지금 보질 않았는데요. 더 나갔나요? HB 테크놀로지가 예, 오늘은 좀 쉬었네요. 제가 예, 얘도 지금 정신없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유니테스트도 예,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1월 4일 기준으로 하면 역시 누구보다 예, 55%니까 삼성전자보다 수익을 많이 줬고요. 하이닉스보다도 수익을 많이 줬죠.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예, 실적 개선되는 종목을 집중으로 이렇게 매수해서 예, 가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전체로서 또 수소차는 조정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이런 종목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반등을 좀 해준 종목도 있죠. 이건 뭐 반도체 관련 주면서 동시에 수소 가스를 만드는 기업으로다가 상당히 실적이 좋게 가는 기업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장님이 뭐죠? 매달 월급을 타서 5만 원씩 주식을 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훌륭한 기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역시 오늘 한원 시스템도 오래간만에 이게 공기 압축기, 수소차의 공기 압축기를 만드는 기업으로다가 이게 뉴로서 갇힌 기업인데요. 그죠? 예. 이게 상당히 이렇게 수소차에선 두 종목이 그나마 한원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편이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충전소와 관련 종목에서는 대원광업이 조금 반등을 해줬나요? 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 식에 보면 이제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반도체가 그냥 끝날까? 자, 아직은 더 간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는 거로 봐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가 추측했지만 실제도 아마 그렇게 경제였다면 당연히 반도체가 더 많이 갈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또 하나 오늘 그 호재의 뉴스가 나왔던 것은 뭐냐면 그 하이닉스가 지금 어떤 일을 벌이냐면 오늘 드디어 대투자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천과 이천에서는 R&D를 하고요. 용인에서는 D램, 청주에서는 랜드플래시를 해서 반도체 삼각벨트를 해서 굉장히 120조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자, 이렇게 되면 또 굉장한 투자를 가하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장 예측 없이 저렇게 행동을 할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부품주를 당연히 들고 가야 될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뭐 얘만 나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오늘 뭐, 예. 리노공업도 나가고 뭐 솔브레인도 나가고 그죠? 솔브레인도 나가고 전체가 뭐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다음에 OLED 종목까지 동진 세미캠도 나갔나요? 모르겠습니다. 동진 세미캠도 나가고 전체가 지금 아우성을 피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모른다면 참으로 답답하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해서 들고 가야 되는데 매도를 해버리면서 큰 수익을 못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면 아직도 늦지 않은 거니까 매수 가담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내일 제가 오전에 무료 방송을 진행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 준비하느라 책상에서 꼼짝달싹을 못하고 여러분들한테 또 끝나고 나서 준비가 끝나고 나서 알려주는 방법이니까 잘 참고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거기에뿐만 아니라 제약주도 아직 제약 바이오에서 재는 바이오가 역시 실적이 개선돼서 가는 종목만 제가 강조하는데요. 한스바이오가 강하게 나갔죠. 예, 역시 좋은 종목 이렇게 멋지게 나가고요. 거기다가 아울러 삼천당 제약은 뭐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신고가 자그마치 저희가 여기서 7번의 매수를 하면서 지금도 매도 없이 무려 400%가 넘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고 가게 다 이게 가장 어려웠던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개인 투자도 여기 와서 과연 팔 것이냐 말 거냐 고민이 됐을 때 템플턴 역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의 가치가 있고 실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증가하고 있다면 템플턴은 오히려 이런 절호의 찬스에 왔을 때 추가 매수하는 전략을 가서 더큰 수익을 내는 경우가 너무 많지요. 그러면 팔았나요? 안 팔았습니다. 자, 이로써 계속해서 상승으로 전고점 돌파 직전까지 갔습니다. 굉장히 이게 400%가 수익이 났는데요. 이렇게 들고 갈수 있어야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유리원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전문가님, 아, 내가 여기서 잘랐는데 후회됩니까? 다시 올라타니까 후회돼요? 그랬더니, 아, 후회됩니다. 자르지 않았어야 되는데 괜히 잘랐습니다. 더 떨어졌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 더 올라가 버렸죠. 이것이 기업의 가치가 주가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주가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단기적으로는 물론 차트가 맞고 재료가 맞고 그다음에 수급이 맞겠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이 성장하고 있고 기업의 가치가 커진다면 주가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이 기업이 실적이 그렇게 나쁜 기업일까요? 천만에요. 자, 실적이 보면 꾸준히 이어지면서 이번에 또 기술 수출까지 하니까 주가는 어떻게 해요? 더 멀리 갈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 과감하게 들고 갈수 있을 때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텐버거를 먹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텐버거요? 아유, 상상이 안 됩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막 콘덴서를 6,200원에 사서 6,200원에 2015년 10월 13, 14에 집중 매수하면서 계속해서 추가 매수해서 여기까지 얼마를 갔냐면 물경 1,650% 수익을 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많이 거의 다 여기서 대부분이 팔고요. 소수의 회원들은 50% 팔고 50%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큰 수익이 나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이 텐베거를 먹어보면 텐베거를 먹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죠. 1억의 벽이라는 책이 있죠. 1억의 벽을 넘어본 사람은 그 다음에 돈 벌기가 쉬워집니다. 또 공부라는 것도 그래요. 자, 1등을 해본 사람은 1등을 하는 방법을 압니다. 그런데 1등을 못 해본 사람은 1등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주식도 똑같죠. 자, 100% 수익 나는 사람은 100% 수익 내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100% 수익을 못 내본 사람은 그 인내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100% 수익 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이겁니다. 실제로 우리 유리원도 저 방에 와서 하는 얘기가 전문가님, 제가 단타를 하다가 1억을 날렸습니다. 제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걸 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니 뭡니까? 그랬더니 아 저는 100% 수익을 내본 적이 없어서 100% 수익 내는 것을 소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리딩한 대로 따라 잘 따라만 하면 100% 수익 내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래요. 그래서 대신정보통신에서 또 100%가 넘었고요. 또 유양DNU에서 180 몇 프로. 그죠? 또 원익아이피에서 270%. 그 다음에, 예. 뭐요? 또, 하이닉스에서 추가 매수해서 180 몇 프로. 그 다음에 사마콘덴서에서 600 몇 프로. 이 추가 매수해서 그런 겁니다. 자, 이것이 투자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피라미딩 전략을 가냐에 따라서 종목을 매수할 때 대부분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리딩을 해줄 때 가장 문제가 이렇게 급등 나가면 사람들이 쫓아가서 매수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급등 나가니까 더 나갈 거 생각해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단가가 너무 올라서 조정이 들어오면 힘들기 때문에 못 들고 갑니다. 그러나 수익을 깔고 있을 때 추가 매수는 자기 비중에 적은 액수로 매수해야 최소한도 50% 이하를 매수해 단가의 상승률을 좀 줄여서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조정이 들어와도 힘을 비축할 수 있는 배짱을 부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큰 수익이 나게끔 들고 가는 건데요. 거의 대부분이 초보자들은 공부가 안돼 있으면요. 어떤 일을 벌이냐면 급등 나가면 쫓아가서 매수합니다. 그래서 조정 들어오면 못 견딥니다. 왜? 단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 조정 들어오면 비중도 커져가지고 조정 들어오면 아파서 못 견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참아내라고 그랬더니 몰래 질러서 그럴 때 힘들어하면 참 이럴 때는 가슴이 아픕니다. 제발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서 피라미딩에서 큰 수익을 내는 이런 전략을 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투자입니다. 또 집중 투자의 돈을 어제도 제가 무료 방송에 유튜브 방송에 알려드렸지만 좋은 종목을 집중 투자에 큰 돈을 보는 것이지 그죠 비중을 너무 적게 만들어서 그죠 다단계 종목 종목백화점을 하면 절대로 큰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그걸 제대로 배워야 여러분이 수익 내는 방법을 알게 되고, 종목백화점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수 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투자하는 방법을 제대로 갔을 때, 훌륭한 투자 방법을 자신만의 원칙을 가졌을 때큰 수익을 내는 겁니다. 자, 주도주가 가고 있는데 비중을 만약에 그죠? 조금 남았다 그러면 그 수익이 커질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주식을 보유하는 존 보글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 뭐죠? 그 사람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라는 것은 수수료가 안 들어가는 그야말로 인덱스 펀드를 말하는 거지 ETF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린 주식 투자에서 어떤 방법을 택해서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 자, 주도주를 배웠다면, 주도주 가는 방법을 배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강력 상승으로 가서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배짱이 갖고 가게 하면 수익을 깔고 갔을 때 그것을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큰 수익이 날 때까지 차트를 붙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수익이 커지는 겁니다. 알면서도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고, 개인 투자도 오늘도 투자 집계를 보면 다 기관 외국인 사고 있는데 개인들만 다 팔았습니다. 이건 안타깝죠. 이렇게 많이 팔아서 본전만 오면 파니까 거의 큰 수익을 못 내는 겁니다. 하나 예를 종목을 들어보겠습니다. 쌍용양입니다. 제가 이제 사줬습니다. 이 저기에서 매수를 해줬더니 자 이게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건 잘 참아합니다. 떨어지면 잘 참아요. 그죠? 떨어지면 잘 참아요. 그런데 올라가면 본전이 딱 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요. 이건 안타깝죠. 아니 잘라버리고 무슨 수익을 내느냐 제가. 좋은 주식을 이렇게 참았으면 올라갈 때도 끝까지 좀 참아줘야 큰 수익이 나는 건데 이걸 참지를 못하고 본전이 오면 잘라버립니다. 그이 사람이 큰 수익을 낼수 있을까요? 제가 볼땐 절대 불가능합니다. 또 다른 좋은 종목을 아무리 추천해도 이게 불가능하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우리 후배가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주식을, 아, 이거는 참 주식 추천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구나. 그다음부터는 제가 입을 딱 다물어 버렸습니다. 아, 좋은 종목을 꾸준히 들고 가라 그랬더니, 들고 갔으면 대박이죠, 벌써. 얼마나 갔습니까? 생각을 해봐요, 이게. 그죠? 자, 수익이 최소한, 그죠? 이큰 수익을 날수 있었는데, 115%잖아요. 100만 원 담아도 115만 원을 벌고 있는데, 이 본전 오면 잘라버린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다 이러기 때문에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떨어지면 이제 아쉽다고 그냥 여기서 물타기를 하고요. 그 여기 와서 항복하면 어떡할 건데요? 그래서 이 사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사야 큰 돈이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까워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올라갈 때 사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올라가면 급등 나가면 또 거기다 왕창 질러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단가가 평균 단가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조정 들어오면 이걸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제발 예? 비중을 지금 그 책에서 나오는 전문가들이 나오는 책에서 보면 제시리 보면 그 피라미딩 전략에 보면 30대 척후병 전략과 함께 30대, 30대, 40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물론 이게 주식이 계속해서 갈 때는 대박을 낼수 있지만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조정받으면 거의 여기서 추가 매수했다가 저점 깨버리면 거의 다 항복하거나 이제 주식을 들고 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은요, 경험이 없는 투자 방법이에요. 책에서 그대로 피라미딩 전략을 베껴서 쓴 책들이 많아요. 이런 거 믿치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거꾸로 3대 20대 10 아니면 30대 15대 10 이렇게 낮추라는 거예요. 그래야 평균 단가를 수익을 깔면서 가야 여러분 여기까지 들고 갈수 있어서 큰 수익을 내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피라미딩 전략이에요. 유료 방송에서 배우는 거를 제가 다 제가 이걸 그냥 이렇게 한게 아니라 제가 다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제가 투자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러면 이 방법을 했더니 이런 방법을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단가가 너무 빨리 올라가서 조정 들어오면 내가 못 참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개인 투자자들은 인내하기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올라갔다 떨어져서 손실이 나게 되면 더이 다 못 참죠. 피라미딩 해가지고. 그래서 피라미딩 방법도 제대로 배운 상태에서 매수 매도를 갔을 때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가 가는 거고, 그것이 이렇게 장기로 갔을 때 115%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이 또다시 힘든 상황을 벌어지고, 그 방법대로 책에서 보는 우리나라 국내 서적에 들어와 있는 피라미딩 전략 제시리보모아 책이라든지 그거를 그대로 뺏긴 책들은 그저 책을 뺏긴 것이지, 그것이 실제로 본인이 경험을 하고 실전 경험을 해서 한 투자 전략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야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터득해야만 여러분이 시장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한 가지 팁을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강의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올바른 투자 방법을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